다시 오겠다. 어? 또 오는데? 잡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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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많이 문다. 우리가 하는 포인트는 지금 회사 됩니까? 아, 그렇죠. 38 강땡 포인트. 38 강땡 포인트에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거 저 유튜버 아니세요? 네. 저 그거 보고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아, 그래.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38 강땡 포인트 알려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서. 아주 완전 처음 와서. 완전 오, 근데 진짜 네, 지금도 방송하고 있는데 아, 차를 도우고 하시길래 제 하토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어쩐지 저기 하는 포인트가 보니까 하토님 하는 거 보고서 오신 것 같은데 딱 하토님 하는 포인트에서 딱 지금 딱 자리 있길래 되게 반가워하시네. 어우, 물이 꽉 찼네, 꽉 찼어. 어디 있노? 어디 있노? 오, 물소리 무섭노. 오, 물소리. 여기 있네, 개핫도.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 새끼 핫도겐돌입니다. 오늘은 9월 22일 13물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일본 오키나와 쪽 동쪽에서 발생한 태풍 돌핀인가요? 이게 이제 일본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추자주엔 약간 동풍의 영향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바람이 세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너울이 있어요. 이 내양 쪽으로 들어오는 길목이든 여기까지가 내양입니다. 요 왼쪽으로부터는 외양, 이쪽까지 요 흰 등대, 요 기준이 요돌 요 기준까지가 내양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양으로 칠 겁니다. 내양으로 칠 건데. 지금 다른 곳에서 하면 좋은데 못하는 이유는 바람이 맞바람이라 못합니다. 여기는 바람이 좀 안 불지만 저 맞은편 가면 많이 불어요. 지금 추자도에 어디 곳에 가서 출조를 나가든 어디 갔을 가서 고기를 잡아도 내항 고기만 못합니다. 같은 사이즈의 내항 고기가 훨씬 더 키로수가 많이 나가는 빵이에요. 작년에 4자 모드를 잡고 그랬던 편인데 이쪽에서 5자는 못 잡았어요. 4자는 잡았거든요. 한번 여기서 해볼 건데 여기서 6자 입질도 터졌죠. 여기 저 집사람이 똥 싸러 가다가 한번 터진 데가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잘 보고 있어야 돼. 알았죠? 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 배 아파요.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안 되네. 나 빨리 가야 되겠다. 똥 날 것 같아. 바지에 똥 찌를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잘 봐줘요. 금방 갔다 올게. 여러분 똥 좀 싸고 올게. 아니 시골에 똥지리는 예팬들 하고 낚시도 못 다녀요 여러분들. 화장실이 겁나 멀어요. 뭐 걸어가다가 진짜 싸질러요. 왜? 끌고 간 거야? 터트린 거야? 어머. 와, 끊겼어 원줄이. 자, 오늘 레드펄스의 GP7-500 미른 레드펄스의 BR-804고 라인은 썸나인 16호 60호 뽕돌 와이어 케브라 직결바늘 17호 사용해서 뿔소라 미끼 지금 배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캠낙 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화이팅. 뭐 왜 그래? 괜찮아? 조심해라, 날씨. 아이고, 그러다 빠지겠다. 어! 아이고, 참. 저 스타트. 아, 뺑러시가 나네. 뺑러시가 또 나버렸네. 아우, 아파.
어쩔 수 없고 핑러스 난 거야. 아, 씨, 바늘 하나 바로 날라갔네요. 아이고. 아. 왜 이러노. 아, 아까운 바늘. 뭐, 차 스타트부터 핑러스가 나오면 어떡해. 초리 때 망가진 경우가 많아서 벽에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문대로 못 한다는 거야. 전문대로 훨씬 더 길잖아. 여기 원래 했던 것도 아니니? 근데 오빠야? 저 예전에도? 더 내려가서 합니까? 아, 그때는 물이, 맞아. 더 내려가서 합니다구나. 그래서 지금 더 짧구나. 그러니까. 자세가 안 나오니까 백나시가 나오는 거야. 어! 1번대! 어! 꼬꾸라졌어! 늦었지? 아, 씨. 와, 바로 꼬꾸라졌는데. 여러분들 처리 뒤에만 보고 있으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미끼 데치는 거 보여드려야죠, 우선. 이동을 했더니 그 순간에 빠따가 내려가 버리나, 그냥. 와, 시원하게 꽂았다, 시원하게 꽂았어. 오, 시원하게 뚝 내려갔어요. 이거 재미거리 될 뻔 했는데, 씨. 근데 내가 들었을 적에는 이미. 빠졌어? 그럼 다시 오겠다. 달리지 않았어요. 놀라지 않았으니까 다시 오겠다. 어? 또 그러는데? 그렇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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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대체 어딨어? 대체? 대체, 대체! 아, 됐어, 여기 있어. 좋아. 그래,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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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아, 나왔다. 잡았대, 잡았대, 잡았대. 야, 이 필체가 너무 길다. 어, 야, 이 오빠. 괜찮아요? 굴뚝. 어, 굴뚝이야. 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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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대. 왔대, 왔대. 와, 진짜 못 자다. 못 자! 진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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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네, 한번 펴주세요. 펴주세요. 아, 정말 잘 해봤어. 못 자! 오, 왔어! 내가 이래 잘하니! 빵보자! 그러니까 내가 빵보! 와, 씨발, 빵봐! 육지 아니야? 아, 빵봐! 야, 육지 아니야? 아, 빵봐! 우와, 빵이 뭘 이렇게 커! 아, 잠깐만, 잠깐만, 저기부터 해야 돼. 오, 야, 저, 여기 컸어, 깨미 어디 있는데? 우와, 여러분들, 우와, 첫 바다부터 벌써 오늘 되게 빨리 왔어. 야, 내 무기가 이래! 자! 우와, 멋있다. 빵보사! 우와, 빵보소. 죽인다. 빵 옆에서 진하다. 보세요. 이거. 야, 이 죽게 봐. 빵봐. 이 죽게 봐, 죽게 봐. 와, 딱 50이요? 인정. 이 정도면 50. 오케이, 와, 50. 딱 50이네요, 딱 50. 아. 오, 야, 박는데? 그냥 저건 부력이 있으니까. 밑으로, 네. 밑으로 못. 그러네, 부력이 있으니까 밑으로는 못 나가네. 그거 하지 말고 일단 이거로 해라. 잠깐만, 이거 던져. 그렇게 하면 박아버리잖아, 물속에 깊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거 이제 띄우면 된다고. 그냥 이것도 일단은 해도 되니까 이게 머리가 될 것 같아. 너가 어른 틀고 있다고. 근데 그러다 박아서 안 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박아 까버리지. 아유, 못 뺀다. 아니, 이거 해도 된다니까 뭐 한다고. 우리 고기 잡으면 뛰어도 좋은데. 야, 그러다가 오빠야 박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18. 자, 고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너 내 말 안 듣다가 박았으면 넌 알아서 해라. 내가 분명히 박을 확률이 높다 그랬다. 겁나 박았네. 겁나 박았다고? 이것 봐, 이것 봐. 형님 말 안 듣다가. 걔 죽을 힘을 다해서 구멍에 박을 텐데 걔가 나올까? 내가 분명없이 박는다 얘기했구만. 저렇게 당해봐야지 정신 차리지. 그래서 재림님도 이렇게 하다가 빠져가지고 옷자를 여러 번 놓쳤다는데. 그러니까 부럭게임에 아까 가운데 사장님이 빌려준다고 하라고 했는데 고집 피워가지고 안 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시작하는 또 영상 때문에 잡아놓고도 우울했는데 지금은 씨 또 박아가지고 잡아놓고 못 빼서 우울해 지금. 이래저래 오늘 하루 종일 우울해 지금. 다 옷자 잡아놓고서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휴. 누가 가져가면 어떡할래? 어제 4번 돌동 6자 그 깨미를 꽂았는데 걸려가지고 못 깼잖아요. 그거 지금 확인하러 갈 거예요. 4번 돌동 6자 과연 구출할 수 있을지 오늘 구출하러 갈 겁니다. 오늘 누가 카라반 앞에 비타500이랑 휴지를 두고 가셨어. 누구시지? 휴지는 여기다 뒀고 창고에다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서 뒀고 비타500은 지금 카라반에다가 뒀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마 또 뭐 나왔어요? 아니 지금 좀 전이었어요. 아, 지금 도착하셨어요? 네. 아, 오늘은 큰 놈 잡으세요. 네. 어제 네. 고마워가지고 휴지랑 아 비타500이요? 네, 아 사장님이시구나. 네. 아무튼 누군가하고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장님들이 출전해 온 거거든요. 아 여기 사장님 맞네. 비타500이라고 하시지 그럴 것 같더라니. 아 강원도 언니는? 안 된다고 하는데 X자가 지는데? 어, 왜 안 된다 하시지? 몰라 사람이 맞나? 사람이 맞나 오늘? 자리가 있나? 형수 왜? 잠깐만요 여러분. 언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떡해. 돌돔 대가리가 올라와 있어. 못 봤는데 우리 끝만 있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 어머 대가리가 있어. 뭐 누가 먹었어? 고양이가요? 어머 어떡해 어떡해 대가리. 아니 저게 박혀있는데 어떻게 먹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누가 건졌어? 어머 근데 이거 누가 건졌어? 사람이 건졌으니까 위에 올라와 있지. 아니 근데 누가 건졌어 이거를? 건졌는데 고양이 와서 다 뜯어먹었대. 어머 대가리만 있어. 이거 그대로 있네. 가져가지도 않고. 근데 이거 누가 건졌어 대체? 아니 건졌으면 빼놔야지 왜 얘만 건져놨대? 뭐야 이게 뭔 일이야. 돌도 못 잡아 대가리만 남아있어요. 어떡해 어떡해.